아이고, 정말, 아유, 정말. 뭐? 몰라서 물어요? 아니, 아버님이 주최하신 판상에서 왜 당신이 나서서 그러냐고요? 그것도 그냥 이 아가씨한테, 저 아가씨한테, 나중에는 가운데 껴가지고 이쪽 저쪽에. 아이고, 내가 정말 창피해서, 아유. 아니, 나는 그 아가씨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이에요. 이 당신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도 당신 닮아서 말이죠. 참 예쁘고 능력 있는 처자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처자를 꼬셔서 내 말이 좀 험한가? 아무튼 어떻게 하면 저 처자를 꼬셔서 내 며느리를 만들까? 그 생각뿐이에요. 왜 그래? 그래서요. 아이고, 내 참. 아,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그 변호사인가 하는 아가씨하고 선풍이하고 연결시켜주고, 그 탤런트인가 하는 아가씨하고 진풍이하고 묶어줬어요? 그렇지. 감이 딱 오는 거야. 변호사 똑똑하니까 선풍이 오고 맞을 것 같더라고. 둘이서 진짜보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좀 어떻게 해서 변호사가 되셨나요? 에서부터.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까지. 그러다 보면 둘이 결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그 탤런트 아가씨 예쁘지만 뭔가 여리여리했던 게 뭔가 아버지 같은 포근한 남자가 어울릴 것 같더라고. 그럼 포근하면 누구야? 아버지 같은 남자면 누구야? 바로 나이를 봐도 바로 진풍이잖아. 이야, 난 정말 난 천재적이라고. 아이고, 천재적인 거 좋아하시네. 아이고, 이 정신없는 양반아. 너왜 때려? 당신 그 탤런트인가 하는 아가씨가 누군지는 알아요? 알지. 아, 탤런트 오은지양이라고 지금 출연 좀 나오잖아. 사랑은 아시나요에. 당신의 그 한심함은 아시나요? 23번지면 어디예요? 누구 집이냐고요? 아, 누구긴 누구? 오영달 그 자식? 아니, 그 탤런트 아가씨가 오영달 그 자식 딸내미란 말이야? 아이고, 말해, 뭐해. 당신의 그 모자람을 말해, 뭐해. 아니, 그 자식 언제 그렇게 예쁜 딸 낳았지?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현재 스코어가 갑자기 좁아지는데 4대 0에서 4대 3으로 돼버리네. 그렇게 동물이 좋아요? 뽀삐 잘한 게 있네. 언제부터 그렇게 동물을 좋아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베스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베스가 메리를 낳았어요. 왜? 아, 메리 아시죠? 메리. 메리 애들이 틀래? 미틀래? 할때 메리. 정말 여러 가지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메리가 너무 잘 먹고 정신없이 잘 크는 거예요. 너무 잘 먹으니까 어머니께서 메리에게 줄 밥도 없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메리 주려고 밥을 일부러 남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 갔다 오니까 메리가 막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메리가 너무 커지고 자꾸 말썽을 부린다고 어머니께서 15,000원에 메리를 파셨어요. 어머, 정말요? 네. 책가방 집어던지고 울며불며 죽으라고 따라가는데 메리는 저한 번도 안 쳐다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좋다고 막 꼬리 흔들면서 개장사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멍청하긴. 걔들은 정말 생각이 없어요.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바로 잡혀먹었을까요? 보신탁 집에 실려가서 바로! 어머나, 벌써 집에 다 왔네. 저, 우리 뽀삐 이제 주세요. 길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한테 정주지 마시라니까요. 걔네들은 감정이 없어서 사람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자, 뽀삐 이리 와. 너 갑자기 왜 그래? 안 오겠다는 거야? 너 지금 누나가 싫다는 거야? 왜 아까부터 자꾸 쳐다봐요? 사람 민망하게. 자. 잘 안아봐요. 어때요? 뭐가요? 따뜻하죠?
당연하죠. 털이 많잖아요. 조용히. 아니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뇨?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따뜻한 것들은 무조건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살아있으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동물 애호가 아니랄까 봐. 꼭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우, 알았어요. 서로 공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같은 동네 같은 이웃이니까 송 기자님 툭하면 제 인생에 끼어들어 사람 황당하게 하는 것도 다 이해하면서 그래요, 친하게 지냅시다. 됐어요? 왜 그렇게 자꾸 보시냐고요. 사람 무한하다고요. 그럼 잘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저 때문에 봉변당하신 것 정말 죄송했어요. 알았어요. 뭐. 그럼 편히 쉬십시오. 뭐 편히 쉬기보다는. 어? 혜림이 누나 아니에요? 혜림이 누나 맞죠? 그쵸? 우리 언니 알아요? 아, 당연히 알죠. 그쪽은 어떻게 모르는 여자가 없어요. 우리 언니 또 어떻게 알아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알만하니까 알죠. 혜림이 누나하고 나하고 얼마 친했는데. 혜림이 누나는 해와 여고 퀸, 나는 동성 고등학교짱. 우린 환상의 커플이었다고요. 누나는 해와동의 클레오파트라, 나는 해와동의 아랑드롱, 요즘 말로 브래드 핏. 누가 댁보고 그래요? 누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우리가 나타나면요, 어느 집 딸이 저렇게 예쁘냐, 어느 집 아들이 저렇게 잘생겼냐, 동네에서 그냥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학교 가면요, 우리 보려고 다른 학교 남학생 여학생들이 그냥 줄을 서섰어요. 아마 서신의 중고등학교 평균 성적이 우리 때문에 좀 떨어졌을걸요. 그치 누나, 기억나지? 태풍이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누나, 누나도 하나도 안 변했어. 누나 하나도 안 늙었다. 근데 언제 온 거야? 미국에서 다시 온 거야? 근데 누나 결혼했어? 언니, 진짜 저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말했잖아요. 이 집 나 미국 가기 전에 살던 집이라고요. 두 사람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아니, 형제가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형이라는 사람이나 동생이라는 사람이나. 언니가 안다는 게 좀 신기해서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서 들어가서 자요, 아가씨. 아니, 근데 요새 왜 저렇게 찬바람이야? 얹혀 사는 거 치사해지려고 그러네, 진짜. 형! 형! 아, 형! 아, 같이 가. 아니, 혜림 누나한테 인사 한마디 못하고 왜 그래? 누나는 인사하는데 왜 형은 한마디도 안 하냐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아이, 정말. 형! 누구세요? 누나.